일본 불매운동 최신 근황 7월 23일 인천시 상가지역 7월 24일 서울시 수유재래시장 7월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7월 25일 울산 대송시장 앞 7월 2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아따 맞네 참은 부산은 어땠노 7월 23일 오그돈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 제재를 비판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부당한 경제 제재 철회는커녕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도를 넘는 무리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시모노세키와 자매 도시인 부산. 부산시는 일본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 도지사들이 24일 부산에 모였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 등에 배치된다. 전국 시 도지사 협의회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한편 통일부와 남북 교류 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협약도 맺었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자매 결연 도시인 일본 스시마시 대표 축제에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었습니다. 해당 축제는 1964년부터 이어져온 유서 깊은 스시마 이즈하랑 축제. 하지만 김철훈 영도구청장은 일본의 최근 행태를 보며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지금의 국민적 정서는 물론 우리 구의 현재 감정으로는 도저히 대마도를 방문할 생각이 없어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자 한다. 우리 구의 입장을 스시마시에 전달했다. 우리 국민들 단호한 의지를 모으고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29일 올해 첫 운항 예정이던 조선통신사선 제현선 불참과 참가 규모 절반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팔지도 사지도 말자. 일본 제품 불매한다. 일본 제품들이 동해로 상징되는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수출 규제에 맞선 시민들의 불매운동 의지를 담은 수장 퍼포먼스.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불매운동 안에는 일본에 대한 불신, 일본이 역사를 인식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강렬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경제진흥원은 현재 일본 수출규제 피해접수센터를 열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8월 개최되는 부산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출연 예정이던 일본 코미디언의 공연은 일부 취소되었습니다. 코미디 페스티벌이 문화 공연이긴 한데 한일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일본 코미디언을 초청한 상황이긴 한데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큰 고심에 빠져 있습니다. 7월 28일 부산시는 결국 일본과의 행정 교류 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공무를 위한 일본 방문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교류 사업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대신 시에서는 행사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